오늘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. 바로 맵의 일부 리메이크 가능성인데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알겠지만 거의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해외 롤 유명 스킨 채널에서 다뤄봤을 만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흠, 그렇다면 고! 제가 이미 약 4개월 전 협곡의 리메이크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 추가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이렇게 미드라인의 일부 지형이 변경이 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거대한 암벽의 경계를 기준으로 강가와 땅 부분이 나눠졌는데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포탑 주변의 지형도 살짝 변화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바론 부분의 지형이 크게 바뀐 모습이 존재합니다. 기존에는 바론의 둥지 주변에 거대한 암석들이 있었는데 리메이크 이후에는 이 암석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 이러한 변경점이 적용된다면 유저들의 반응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 탑 라인의 지형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보이시는 이 모습과 미니맵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 거대한 부분이 약간 삼각형 형태의 모습으로 변하며 수풀의 위치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만약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바텀 라인도 비슷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죠. 올 시즌도 벌써 수많은 내용들이 변경된 만큼 절대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패치 내용일 것 같습니다. 라이엇은 늘 은근슬쩍 떡밥을 던진다는 점, 앞으로는 스플릿 3개 그리고 크고 작은 패치들이 자주 있을 것이라는 점, 늘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라는 점 등 정말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과연 이런 변경점들이 어떻게 협곡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. 안녕!